어서오세요. 제가 진짜 해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자, 부모님 안녕하시죠? 진지 잡수셨나요? 자, 오늘 제가 슈퍼 빈티지 1875에서 6 헤이넨만 창관우 웨스트 오버롤을 입었습니다. 150년 된 바지를 입었습니다. 이 바지를 뭐 누가 봐도 그지 같습니다. 뭐 이거 보고 뭐 멋있다 뭐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. 내 스타일이고요. 자기 만족입니다. 이 바지가 제가 뭐 블로그에서도 그 과정이 너무나도 한편의 소설 같아서 그걸 제가 사진 다 올릴 수가 없었어요. 그렇다고 뭐 이거 영상으로 이게 편집 없이 통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일단 결과물만 제가 보여드렸고 이렇게 착사를 이렇게 올렸습니다. 이게 처음에 그 과정이 뭐 제가 편집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면 좋고 이게 자막 나오면 좋지만은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상태가 이랬습니다. 드래곤볼 보면은 뭐 피콜로 이렇게 그지처럼 된 너덜너덜 하잖아요. 요것도 보시다시피 그랬었습니다. 아, 그랬구나. 그랬어. 그랬고요. 뭐 자기 만족이고 마이 스타일이에요. 그 컬릭이란 게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뭐 1870년대, 1880년대 이런 바지처럼 뭐 원형 그대로 뭐 보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입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복원하는 사람도 있고요. 뭐 정답은 없어요.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립니다. 뭐 오리지널을 원형 그대로 손 안 대고 그게 보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더 보기 좋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복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성향에 따라 이게 사람들이 성향이 갈라요. 좀 전에 말했지만은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. 이런 거 누가 봐도 그지 같잖아요. 사람마다 그 추구하는 게 다 다르니까 뭐 그냥 용서 바랍니다. 뭐 화가 난다, 뭐 짜증난다, 뭐 이것도 뭐 옷이냐 하고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. 당연한 거예요. 뭐 140년, 150년 넘게 뭐 폐가 안에서 그 하단 일을 하면서 햇빛 보지 못하고 막 돌에 긁히고 막 어디 쓸리고 막 얘네들 버릴 때 제대로 안 버려요. 막 찢어서 버리거나 막 이렇게 불에 태우거나 이래서 다 처참한 게 정상이에요. 정 상태 좋은 거 원하시면은 뭐 1억 원 넘게 뭐 민트급 그 리바이스 그거 이베이에서 뭐 1억 원에 낙찰됐잖아요. 그거 44인치 뭐 그런 거 사셔야죠. 이런 거를 뭐 입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. 뭐 리바이스 그 44인치 그거 민트급 그거 입으려고 사는 겁니까? 동남아 그 말레이시아 어도 부호가 샀는데 어차피 다 장식이에요. 자기만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러면은 뭐 빈티지를 뭐 입을 수 있으면 더 나을 수 있지만은 뭐 이렇게 막 못 입을 정도로 이런 것도 다 자기 만족인데 그나마 가장 만족시켜지는 것들이 복합 제품 그 중에서도 LVC. 자, LVC 대리만족 시켜주잖아요.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입을 수 없는 뭐 너덜너덜한 걸레 조가리 같은 것들을 입을 수 있게끔 상품화 시켜서 만든 거. 자,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ABC는 바로 요겁니다. 19세기 때 그 201 50이 가성비 버전 201이 나왔을 때 그 초기 201의 세코트입니다. 자, 요거는
빨간 태기 붙어 있잖아요. 이거는 뭐 고전 이런 거랑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. 이게 뭐냐면은 1999년에 뭐 비저널이 잡지라는 게 있어요. 요 ABC를 한정판으로 부록으로 줬습니다. 한정판 몇 장이었냐면은 가만 있어 보자. 1572장을 한정판으로 214 넘버 2 36 로얄 사이즈입니다. 자, 이 부록마저도 지금은 희소 버전이 되어버렸습니다. 게다가 거의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후크 버튼에 여기 거의 다 금속인데 요거는 블랙 버튼입니다. 자, 요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오, 위아래 다 그지 같은데 뭐 자켓마저 그지 같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지예요. 그래서 그나마 좀 상태 좋은 찐청 비율 높은 자214 새코트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제가 탈의 과정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가만히 있자, 가만히 있자. 자, 어떻습니까? 그 아래의 그지 같음이 조금 커버가 됩니다. 뭐 말이지 알죠? 뭐 ABC들 뭐 얘네 원형들 보면은 거의 다가 너덜너덜하고 거의 다 상태가 제대로 된 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. 뭐 말이지 알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ABC로 복원한 214 넘버 2 자켓입니다. 자, 자, 자. 그렇기 때문에 ABC를 항상 고마워하죠. 좀 엉터리 같은 제품들도 많지만은 뭐 ABC를 뭐 그렇다고 똑같다고 그렇게 바랄 수는 없어요. 그래도 이런 걸로 만족 못하는 거를 ABC가 만족시켜 줍니다. 자, 214 넘버 2와 ABC 214 넘버 2와 1880 76 5에서 6. 자, 요 바지는 게다가 요 블록으로 다 포스팅했지만은 자, 이것도 약간 야하면은 눈 감아주세요. 버튼이 두 개입니다. 1874에서 75그 그린바움이나 창콴호 리바이스 초기 경쟁 상대들이었습니다. 얘네들은 버튼이 3개, 3개 리바이스가 3개였으면 얘네는 2개였어요. 얘네들은 버튼도 리바이스 같은 걸 이렇게 돌출이었지만은 요거는 안으로 여미는 거, 이거 은근히 불편합니다. 제가 입는 과정은 뭐 보여주실 뻔했지만은 뭐 입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. 이게 입는데 아주 지뢰 같아요. 버튼 이게 안으로 돼 있는 게 생각보다. 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.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. 자, 요 자켓도 한번 보세요. 주머니 없어요. 주머니 없어. 그냥 자켓을 입고 이렇게 일을 할때 주머니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. 자, 이러면은 뭐 정신적 장애자 같잖아요. 뭐 말인지 알죠? 주머니 여기 하나 있네. 그냥 이 당시 스타일을 이 당시를 이해를 해야지 뭐 현대에 맞춰 기준에 맞춰서 뭐 여기는 왜 카라가 없냐? 여기는 왜 여기 주머니가 없냐? 그렇게 이해하면은 빈티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 당시 상황과 습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. 뭐 말인지 알죠? 자, 오늘 그 블로그에서도 예고를 했었던 1875에서 6년 오이디스트. 오이디스트 직역하면 느그니, 느그니. 자, 이 슈퍼 빈티지와
자, 이거 헤이넷만 한번 매치, 헤이넷만이 아니라 ABC를 한번 매치 시켜봤습니다. 214 넘버 2. 자, 얘네들은 보조 출연해 주었습니다. 자, 얘네들한테 잠깐 박수 쳐줄까요? 자, 그럼 진짜 M&D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